세계 무기 수출국 3위인 러시아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타국으로 수출했던 제품을 다시 역수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무역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임포트 지니어스와 인도 엑심 트레이더 데이터로부터 러시아 통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와 미얀마로부터 군사무기 부품을 역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서 인도와 미얀마에서 러시아로 유입된 군사물품은 과거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수출한 물품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구형 무기를 개량해서 전장에 투입하고자 과거 수출했던 군용품을 역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개발한 국가 간 무기거래 규모 지표 TIV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무기 수출 누적 규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가장 큽니다. 중국과 알제리가 각각 15%, 10%로 그 뒤를 잇습니다. 니케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기계 제작 설계국은 지난해 8월과 11월 인도 국방부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용 유도장치 부품 총 6개를 약 15만 달러에 수입했습니다. 해당 부품은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로 모두 러시아 KBM 제품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제조하는 KBM은 지난 2013년 2월 인도 국방부에 해당 제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제조업체인 우랄바곤 자보드는 지난해 12월 미얀마 육군으로부터 2,400만 달러 규모의 군용품을 수입했습니다. 통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품은 전차 장착용 조준 망원경 6,775대 등으로 모두 우랄바곤 자보드 제품이었습니다. 니케이는 과거 무역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광학 장비는 주로 서방에 의존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미얀마에 수출했던 장비를 역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통관 서류에 불만 제기에 따른 수입이란 문구가 포함돼서 러시아의 역수입이 아닌 미얀마의 불량품 반품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분석관 출신인 니시무라 기니치 군사 전문가는 수입할 때 모든 부품을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할 것이라며 미얀마의 반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군사정보분석업체인 오릭스의 야쿠브 야노프스키도 반품이라고 하기엔 수량이 너무 많다며 러시아의 역수입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니케이는 러시아가 수출했던 군사물품을 역수입하면 현재 직면한 무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제3국에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청했지만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협조를 얻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거래 실태를 공개하는 등 관련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군비 확장에 도움이 되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